주민과의 대화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였던 포천 로드리게스 주한미군 사격장 문제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4년 만에 재개된 헬기 사격은 일주일 만에 멈췄고 전차와 야포 사격이라도 이어가려던 미군의 계획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능선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기관포. 지상에서는 로켓 장전이 한창입니다.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4년 만에 재개된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 헬기 실사격입니다. 목적은 소음 피해 보상 기준 마련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측정 후에도 사격을 이어가면서 주민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헬기는 더 이상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사격은 어제부로 이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전차가 추가될 거예요. 박격포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화기들. 전차 야포 사격은 최소 1년간 이어갈 것이라는 구상도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상생 협약도 지난 25일 무산됐습니다. 일부 주민은 전차와 야포 사격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영구적인 폐쇄만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올해 배치된 아파치 V6형 신형 헬기가 실사격에 투입된 사실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피해 측정보다는 신규 전력 검증에 무게를 뒀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자꾸 더 화가 나고 국방부를 정부를 신뢰 못하고 저희 주민들은 더 진짜 어떻게 보면 마음에 그 상처만. 미 측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시선은 따갑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